화신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저희 종목 명과 비중 매수가 함께 보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방산주, 완성차 최근에 좀 뜨거운 종목으로 해서 종목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들고 계신 종목이시라고 합니다. 3년 전에 큰 금액이 물렸고요. 한울 바이오파마 33,000원에 90%입니다. 본전은 기대도 안 하고요. 얼마쯤에 팔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중이 워낙 크고 손실 구간도 크고 긴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지금 나오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33,000원에 90%면 상당히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 또 손실률도 크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오랜 기간 좀 보유하면서 상당히 지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좀 되고 이런 종목들을 좀 상담할 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 시장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바이오들의 상승세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울파마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잠깐 좀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탄력 받을 가능성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더 쉬어가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다면은 바이오들의 상승세를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더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19,000원까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아무래도 손절하시는 건 상당히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좀 길게 좀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뭐 3만 1,000원에서 3만 원 사이까지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로 해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좀 더 길게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지만 좀 더 여기서 올해 안에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더 기다리면서 중단기적으로는 뭐 3만 원에서 3만 1천 원까지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오랜 시간 지금 매도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셨는데요. 3만 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지금 매도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